저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저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과 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저처럼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또는 포기하고 싶은 분들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고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는 크리스찬 상담 심리학 MA 과정, MACCP 과정은 성경, 신학, 심리학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기도 하고 검토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일 것과 버릴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라는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MACCP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고민하거나 또 생각해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좀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혹은 자기 자신을 좀 치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과정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정말 마음속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 모셔서 그 어떻게 부분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먼저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이 어떻게라는 영역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한 후에 어떻게를 같이 고민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또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 장로 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사 BASW 프로그램 디렉터 전안나 교수입니다. 네, 소셜워크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을 돕는 직업입니다. 개인으로, 1대1로, 집단에서 그룹으로, 또한 지역에서 크게 돕는 일이 바로 사회복지 소셜워크라고 합니다. 소셜워크, 사회복지는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Child welfare, 아동복지, gerontology, 노인학, healthcare, medical social work, school social work, 학교 사회복지, military social work, 군인 사회복지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을 돕는 직업이기에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부하면 참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회복지라는 공부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여러분, 여기 미주장신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만나요.